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 할 게임. 네, 장보고전이죠. 장보고전. 네, 이거 제가 청해진군하고 사무라이군은 클리어를 했었는데, 이번에, 네, 당나라군은 클리어를 아직 안 해봐가지고, 당나라군을 클리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감상하고 가시죠. 얼마나 열심히 싸운지 알수 있을 겁니다. 오. 아이, 와카르바이스타! 이 게임의 책사는요? 없어요. 네. 이 게임의 책사 따위 없습니다. 네. 저의 컨트롤러 모조리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네. 이게 굳이 책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의 엄청난, 네, 컨트롤러 극복을 해야죠. 과연 당나라를 깰수 있을 것인가? 당나라가 제일 사기라고 들었는데. 아, 바람물질님 안녕하세요. 최신식 물건입니다. 이라샤이마세. 당나라가 제일 사기라고요. 제일 세대요. 그러니까 제일 플레이하기 쉽다는 얘기죠. 청해진이 가장 어렵고. 와. 말 타는 거, 네, 모션 보세요. 뭐지죠? 이순신이야? 왜 저렇게 그려놨지? 옛날 장군들 모습들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 보면은. 생긴 게.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계속되는 전쟁. 아, 이거, 네, 제가 예전에 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했을 때 했던 것들이고, 자, 이번에 하는 거는 전쟁의 시작 해가지고 당나라군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군대 선택, 청해진, 사무라이, 당대도적. 아, 당대도적이구나. 당나라가 아니고 당대도적이구나. 당대도적. 당대도적으로 해야겠다. 야한 거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자. 이거 BGM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깔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 BGM을 수동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지룡 출해. 광나루에 첫 발을 내딛은 우리 당대 도적군은 이제 대룡 치열도를 손에 넣기 위한 자금만이 남았을 뿐이다. 속히 그곳에서 아군 세력을 키우기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장군은 먼저 그 주변에 있는 금맥을 찾아내어 광산을 건설하도록 하라. 광산을 4개 건설하는 게 목표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알았다 해! 갑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예. 자, 일단 여기다 지어주고. 아, 네, 맞아요. 사무라이 군이 공간 공격당하면은 0되는 거 있었어, 버그. 진짜, 네, 완전 미친 버그였죠? 아니, 적들이 미친 듯이 쳐들어오는데, 금강을 한 번만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네, 금맥이, 금강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해. 오,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완전 갓겜이었죠? 이런 똥개들이 감히, 뭐, 감히. 자, 창고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요. 방산 4개 건설하면 끝나는 거지. 내놓고 일품 뽑아줍시다. 아, 요거 눌러줘야 돼. 이거 누르면 뽑을 수 있지. 아, 네, 아이스 기사님 안녕하세요. 곰 모시아 왜 저러냐고요? 어, 야, 이, 저 더러운 자식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택당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눌러봐야겠다. 분명. 자, 분자금이 모자르다고 그러죠? 아, 기다려. 이거 사이독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기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병사들, 생명들보다, 네, 생물들보다는 기계가 훨씬 좋습니다. 메카닉이 바이오닉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는 그 식량을 안 먹거든요, 바이오닉이. 워크2는 했었는데, 1은 내가 안 했었던 거 같은데, 네. 워크1이요? 워크1도 집에 있긴 한데. 예, 감자 맛이죠? 여기다가 하나 지워, 여기도 하나 지워주고요. 창고에다 넣는 거 아니었어? 창고에다 안 집어넣고 저기다가, 저기로 가냐? 오케이. 광산 4개 지으면 끝나니까 그냥 광산만 지으러 갑시다. 광산 지워. 아, 이거 역시 없어. 이거 어택당 없어요. 어택당이 없습니다. 야, 죽여버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적들도 굶어 죽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버텨서 이긴 적도 있었잖아요. 진짜 미친 듯이, 네, 어, 우주방어 해가지고. 와, 깼죠? 우리 당대 도적군이 이 대령 치열 때, 어, 뭐냐. 아, 첫발을 내딛는 이상 승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전력을 기울여 잠자는 용을 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 용을 깨우는 게 목적이었지, 이거. 게임이. 네. 자. 비상하려는 용은 연못을 찾고, 두 번째 미션이죠. 우리 당대 도적군은 육산전에서는 그 적수가 없으나 대륙인인 탓에 해상전은 취약점이 있다. 이에 우리는 청해진 군으로 배제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첩자들을 파견했도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면서 그들이 지금 용두강 상류 지역의 청해진 군의 지역에 잡혀있다. 장군은 당대 도적들을 이끌고 우리의 장인들을 구하고 그곳에 조선소를 세워 우리의 해상 기술력을 높이도록 하라. 어허. 조선소를 건설하고 적을 전멸시키는 게 목표래요. 마운틴 블레이드요? 그것들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름이 이사고야? 사무라이가 진짜 좋아하는데, 사무라이 되게 좋아하는데. 공격하라! 죽여! 야! 다 죽이라 해! 네, 터트려 줍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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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아, 언니, 방송 키기 전에 뱅 들이맸냐고요? 왜요, 갑자기?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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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야. 아, 이거 근데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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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택 당이 없어가지고 고생할 것 같아요. 신체인데 본인이 맞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 네, 그 자기소개 적혀있는 거에 네, 카카오 암호 검색 이렇게 적혀있으면 저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뱅드레인 살짝 했어요. 네, 부대 지정되어 있는 동안에 키가 안 보이고 이게 제가 진짜 하나씩 눌러줘야 되네요. 이제 포로 구출했고요. 포로 구출했고 뭐 여러 미션 같은 경우는 아직 초반 미션이기 때문에 되게 쉽죠? 그냥 네 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끝내도 아마 될 거예요. 병영 하나 지어줍니다. 병영. 병 하나 짓고 애들 뽑아가지고 여기 네 공격해서 끝내버릴게요. 순식간에 달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돌아가냐고요? 윈도우 XP에서 돌리고 있어요. 윈도우 XP. 윈도우 10에서도 도라는 갈 거예요. 네. 윈도우 10에서 도라는 가는데 이제 창모드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XP에다 넣고 돌리고 있거든요. XP에다 넣고 돌리면 잘 되긴 해요. 근데 아마 거기서도 될 겁니다. 자, 건병을 뽑아줍시다. 건병이 좋나? 장보호전은 호환성이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임진록 같은 경우는 완전 개판 쓰레기거든요. 아니 임진록 원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완전 네 개적화여가지고 쓰레기인데. 아 진짜요? 이 게임 잘했는데 이거 그거 없죠? 이거 뭐냐 어택당 없죠? 어택당 옛날 이런 네, 전략 시뮬레이션은 어택당이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주라기 원시전이 갓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주라기 원시전은 어택당이 있죠. 되게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도 어택당이 있어가지고 완전 게임이죠. 아 10수년도 넘어서 기억도 안 난다고요? 저도 10년 넘으면 기억 잘 안 나긴 해요. 죽여! 오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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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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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당나라 사람처럼 생겼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리야! 이거 속도를 조절하지. 게임 속도를 갖다가 한 이 정도로 조절해놔야지. 그래야지 내가 할만해. 왜 이렇게 어렵나 했네. 자, 군병들 잠깐 뽑아주고. 네, 뽑아주고요. 게임 속도 그냥 빠르게 해놔도 되겠다. 아직 초반이니까, 네, 아직 막 어려운 구간 아니니까 빠르게 해놔도 될 것 같아. 네.
부금은 되게 좋아요. 확실히 임진록보다 나은 것 같아. 부금이 부금이 임진록보다 나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예예예예예예 뽑아 뽑아 뽑아. 야, 너 빨리 공격해. 죽여 죽여 죽여!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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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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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와 씨 다 죽을 뻔했네. 와 뽑아줘야겠죠? 죽여버려 죽여버려. 살짝 위험했는데? 네 잡았죠? 이제 네 이 병력들로 갖다 마무리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소를 지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목공소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병력은 이 정도가 뽑은 거 왠지 네 왠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병력을 네 생산을 중단했죠. 조선소를 지어둬야 되거든요. 조선소 지으라고 했고 이기는 것 중에 네 조선소 지으라고 했으니까 박살내 박살내. 게임 단축키 같은 거 없나요? 단축키는 그 번호 지정하는 거 밖에 없어요. 번호 지정하는 거 밖에 없어요.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 번호 지정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뭐 어택당이나 뭐 패트롤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병력 생산 단축키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해놓고 그냥 이거를 눌러야 돼요. 야, 너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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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잘 지키죠? 정형부터 일단 빠르게 부셔줍시다. 됐다 이겼다. 개재미 없어 보인다고요? 이거 나름 할만해요. 네 나름 할만합니다. 이게 초반은 되게 단조로운데 나중에 가면은 진짜 미친듯이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미친듯이 적들이 쳐들어온 데다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적도 자원이 다 떨어지잖아요? 자원이 다 떨어지면 굶어 죽어요, 애들이 막. 뽑아놓은 애들은 많은데, 막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면은 애들이 막 굶어가지고 애들이 결국 막 죽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자, 승리했죠? 해상력이 유일한 약점이었던 우리 당대도적이 드디어 그 취약점을 극복했도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해상력을 더 굳건하게 키워나가는 것 뿐이다. 라고 하죠. 자, 떠도는 들깨들은 몽둥이가 제격. 와. 아, 얘네들 이제 그 뭐냐, 되게 옛날서부터 뭔가 네 깨달음을 얻었나 보네. 걔는 몽둥이가 네 몽둥이 찜질이 제격이래요. 뭐 말 안 듣는 걔들은 네 몽둥이가 제격이라. 저번 전투에 건설한 조선소는 우리 해상력의 첫발이자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세력이 미비하여 걱정이 앞선다. 용두와 하류 지역에 쌍이도라고 하는 두 개의 섬이 있는데 그곳에 청해진군의 해상진지가 있다.
그들은 그 진지를 교두보로 하여 옥상으로 육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들이 쳐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하는 법. 당대 도적의 해상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자, 승리 조건. 쌍이도에 위치한 청해진군의 해상 진지를 섬멸한다. 단 이사도 장수는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박살 내라는 얘기죠. 아, 네, 설사똥 볶음밥님 안녕하세요. 왜요? 저녁에요, 좋은 만남 가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내일도 일찍 할 것 같아요. 내일도 일찍 켜야 돼가지고. 네, 일찍 잘 거든요. 어, BGM 보소. 일단은 스테이지 시작하면 저장부터 해야 돼요. 이제 화려한 거 보소. 장난 아닌데. 일단 이거 맵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죠. 맵이 적들이 어디로 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이거 그리고 네, 생각보다 타워를 잘 지어놔야 돼요. 타워를 많이 지어놔야 돼요. 자원을 캐주고요. 이 자원량도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게임에서. 그래가지고 자원량도 잘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와, 오케이, 여기 방사 하나 있죠? 아, 그래, 얘 여포. 그래, 여포 있었구나, 여포. 방안. 저녁에 놀러 가려는 속셈이라고요? 이거, 네, 깨려면은 꽤 오래 걸릴걸요? 제가 청해진군하고 사무라이군 했을 때, 네, 거의 한 11시간? 11시간 정도 걸려서 깼거든요. 이틀을 나눠서 깼었어요, 게임을. 그래가지고 아마, 네, 하루 종일 해야지 깨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이거 많이 어렵거든요. 이 게임이 쉬운 게 아니,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자, 네, 옛날 고전 게임들이 다, 네, 만만치는 않은데, 특히나 더 어렵죠. 워크래프트는 장난 수준이지, 이 게임이 그냥. 진짜예요, 근데. 네, 장난 아닙니다. 적들이 토나오게 많이 쳐들어와요. 공기소역이다 일단 봐가지고. 이게 그리고 너무 뭐냐, 광산에다가 애들 많이 집어넣으면은 애들이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산에다가 한 세네 마리씩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삼국지 천명도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죽여버려요. 빵빵빵 쏴가지고 죽여버리고. 일단 일꾼 한 명 더 뽑아가지고 얘로 갔다가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줍시다. 건물은 그래도 단축키가 있죠? 건물 짓는 거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거 어린애들 유아용 게임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애들 유아용 게임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나 그래. 이거 생각났다. 이거 공중유닛 진짜 골 때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중유닛이 진짜 골 때려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공중유닛 보시면 진짜, 네, 경합을 못해요. 공중유닛을 부닥으로 만든 생각에 진짜 볼 때마다 생각났다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 여기 광산이 두 개밖에 없어? 이러면 최대한 내 가지고 있는 병력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줘야겠죠?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쓸 수 있게 궁선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해상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를 잡으러 가야겠죠. 이거 호랑이 죽여버리고요. 뭐야, 내렸어?
있어. 뭐해? 이게 속공을 켜주고 꺼주고 이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이거 쓰느냐 안 쓰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속공 잘 써줘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태워주고. 네, 당나라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다행이라고요. 성혜진이라 일본군은 벌써 다 깼어요. 아하, 저리 가라. 저쪽이 적 기지죠? 일단 이쪽으로 내려. 왜 내려? 어디서 온 거야? 수송선 하나 더 만들어. 안전하고. 좀 더 만들어주고요. 네, 연공차 이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돈 만들기 때문에 기계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식량이 나중에 모자라면 진짜 팽가지거든요. 그냥 기계가 짱짱맨이에요. 그냥 네, 기계 미만. 그냥 메카닉으로 미친듯이 몰아쳐야 됩니다. 친구들 여기 호랑이들 잡아주고요. 제발 방산. 일단 일꾼들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줄게요. 저는 시청자분한테 받았습니다. 여기 설마 적진이랑 이어져 있나? 여기다 뽑아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놈들 잡아줘야 되죠? 유인해가지고 잡아줄게요. 풍선 계속 뽑아줍니다. 광산 공격하기 전에 파워부터 다 깨줄게요. 예상을 장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줄 수 있냐고요? 저한테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구글에 찾으면은 나오긴 할 텐데.
빠르게 타워만 일단 좀 터뜨려줍니다. 아. 좋아, 좋아. 요거까지, 요 타워까지. 무선소 일단 다 터뜨려 줄게요. 일단 해상을 완벽히 다 했겠죠? 게임음악이 너무 갓갓 아닌가요? 네, 게임음악 좋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네, 생각보다 게임음악 잘 만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좀 네, 판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게임음악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만들려면 잘 만들었어요. 머털도사나 아니면 뭐냐 포름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BGM 잘 만들어요. 아, S님 안녕하세요. 시작이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동선은 한 두 개 만들고, 한 번에 내려가지고. 건병이랑 해가지고 뽑아서. 붙여놓고 애들 넣어주세요. 이사돈은 왠지 이사돈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사돈은 빼고 나머지 애들을 넣어봐. 에스님 안녕하세요. 시작 잘할 것 같다고요? 한번 안 해봤어요. 죽여. 네, 해상을 장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잘 장악해놓으니까 쪽을 못 쓰잖아. 임진왜란한테도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네, 바로 이 해전 때문이죠. 강력한 수군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BTS라는 그런 아이돌이 이랬던 거죠. 안타냐? 아. 애들 정도는 부를 수 있으려나? 엘프캔도 고전인데 언제 하냐고. 하면은 네 하다가 잘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래 만나고 싶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아요. 아, 벌꿀소리 대장님 안녕하세요.
오래 보면 되지, 팝콘에서. 저 뭐 카카오 그냥 떠나라는 얘기예요? 너무 하시네. 박살 내고요. 본영 박살 내줍니다. 어! 그래, 이런 버그가 있었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젠장! 잘하고 있었는데, 와, 씨. 아, 저장 좀 자주 할걸. 아, 씨. 아, 여기서부터야? 또 나오네. 그래. 바보가 이런 짓을 하네. 자, 일단은. 여기다가도 하나 지워줘야 되죠. 인사드릴 거고. 방산 지켜주고요. 호랑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건드려주니까. 일단 궁선을 뽑는 게 중요해요. 궁선을 진일판은 할 수 없는 게임이다. 진일판은 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요. 저 지금 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오랑캐로 하고 있는데요. 오랑캐 지금 내 네, 한국 야탈하려고 지금 상대 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완우는 튕기는 거 싫어도 난 튕기는 거 좋아해. 너 튕겨줘. 하가나스다님 국회한 게 감사합니다. 좋아한다고?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 어, 좋아. 아마 적들이 네, 드랍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경비소를 좀 지어주는 게 좋아요. 지어가지고 분명히 본영 노리려고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노리는 건물이 본영이거든요. 본영을 못 노리게끔 네, 막아줍시다. 빨리빨리 안 모이네. 종족 일본 아니에요? 오랑캐 종족한테. 어, 쓸데없이 BGM은 되게 웅장해. 그러지 않나요? BGM 진짜 웅장한 것 같아. 예! 예! 이동합니다! 효과음이 한쪽에서만 나온다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옛날 게임의 한계입니다. 여기 호랑이들 많이 나오니까, 네, 아타오들 많이 나오거든요. 아타오도, 네, 메카닉한테 걸리면 그냥 높죠? 자, 강산 지워주고. 창고 지워주고. 개쓰레기 똥겜이에요? 너무 네,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시면 게임이 슬퍼요. 게임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아, 왜냐 일단 실어두자. 실어두고 얘들아 미친듯이 뽑아. 해상을 일단 점령을 합시다.
아버님은 일본인인데 한국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고요? 빨리 빨리 움직여! 조선을 약탈한다! 자 일단은 내 열심히 조선의 조선 기술을 뺏어가지고 지금 내 조선소에서 조선에 침략할 무기들을 만들고 있죠? 자, 일단 여기 주변에 다 풀어주고요.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해줍시다.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줄게요. 자, 왕무 일본이라서 한국 역사 잘 모른다고요? 역사라고요? 역사? 아, 저거 죽여! 야, 온다 들어온다 얘들아 저거 막아야 돼! 저거 막아 아 막아 야 이거 켜고 죽여버려 네 막아주세요. 조선소부터 일단 빠르게 붙여줍니다. 여기 조선소부터 붙여야겠죠? 야, 이거 막아. 그럼 막아야지, 왜? 네, 막았지. 막았고. 터졌죠, 지금? 방사하는데 이미 다 고발이 됐네요. 잘 맞다고요? 방송 딱 두 번인가 본 적 있는데 저하고 잘 맞다는 생각 한 번도 가난해서 따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신라 사람 죽이니까 코롯에 조선지고 코롯에 한 번만 해줘. 신라 사람 죽이니까 코롯에 네, 해달라고요? 젠부샤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근데 일본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니치 발라마! 이런 거 해줘야지. 니하오마? 이런 거 해야죠. 띵따오는 아니고, 네. 자, 얘네들, 네, 광산 목회가 일단 방해해주고요. 이렇게 한번 놔주고, 요 붙여주고요. 화가 났었던 일본군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와모모 자이니치 조선족이었네. 자이니치 조선족은 뭐야? 하하선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요거 빨리 던져. 야,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야, 너 어디까지 갔어? 야, 정환. 바보야. 너 어디까지 갔어? 죽여버려, 저거. 빨리, 뭐 하는 자식아, 이거. 죽여. 아, 게임 속도가 너무 빨라! 주체를 할 수가 없다. 피드를 주체할 수가 없다. 죽여버리고
일단 최대한 적들이 네 밖으로 나올 수 없게끔 네 해산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봅시다. 좁아지고요. 좁아지고요. 자, 아타오들 있죠? 젠꺼쥐 따더 메이니로 자유한 국가님이 한 개를 후원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공님을 우리 당의 중앙위원장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네 쿠키 쏘는 거 중국어 적어놔도 네 읽어주나? 아 그래요? 백골 되는 거 너무 충격적이라고요? 이거 뼈 갖다가 모으면은 막 영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네 갓겜이죠? 이런 시스템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의 백골들을 모아가지고 네 산신령님을 부르는 겁니다. 배추도사 무도사 불러가지고 비롯해달라고 부르는거죠? 저는 한번도 써본적 없지만 네 모으기 귀찮아가지고 저 백골들 모으기 귀찮아가지고 쓰진 않았었는데 네 사원의 구슬 조각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다 박살 내주고 일단 여기서 저장.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하자. 여기서 죽여버리고요. 여기 금강 많아. 자, 다 찬 거는 옆으로 빼줄게요. 일꾼들 다 데려오세요. 일본은 닭강도사랑 스시도사 아니냐고요? 어허, 그런가? 자, 일단 여기다 내려주고요. 내려주고. 자, 얘들아, 빨리 캐, 이거. 자유한국당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저는 마무르사 말을 우리 당의 차기 령도자로 강추합니다. 아, 자유한국당님, 네. 축하한 게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뭐하는 자식들이야. 이거 빨리 죽여. 이거 뭐해. 얘들아, 뭐해. 얘들아, 이거 죽여야지. 뭐하는 거야, 야! 너 뭐해. 죽여. 오케이. 그래 당대도적에서 여포 만들 수 있었지. 저 막 네 칼 돌리면서 창 돌리면서 가는데 쟤네들 진짜 엄청 무서워. 장난 아닌데. 일당백이야 일당백. 부셔. 이게 어택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두면 알아서 공격을 하죠. 제가 직접 어택 땅을 시킬 수는 없고. 네, 러쉬 한번 가죠. 이거 3대 정도 아마 러쉬 될 것 같아요. 이거 뭐해. 아니, 야, 그걸 짓다고? 이 멍청한 자식들. 이거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다른 애들도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야 돼. 병력을 합칠 때 이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고 하면은 네 다른 병력들이 추가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죽여. 뭐해. 아, 씨. 하나 부서졌네? 저거 안 닿니? 가야지. 하차들 좀 짜증나죠? 하차들 상대하기 전에 일단은. 장보호전이나 인질록2랑 비교하면 당연히 인질록2가 훨씬 재밌어. 아니 인질록은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시 나오기 힘든데 엄청난 작품이고요. 이거는 거의 최고 전환급이고. 예, 전환 다, 본진 다 부쉈죠? 잘 됐고. 자, 내려. 너 상륙했죠? 이거 부수고. 제가 네, 되게 의문점 하나 드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서지수님 네, 가끔 보면은 네, 계속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네, 컨셉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네, 저러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대로 된 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말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체 네, 저게 무슨 뜻일까? 그거 뭐야? 오케이, 깼다. 상대 도적의 해상력이 빛을 발한 전투였다. 우리의 굳건한 육상력과 더불어 덧붙여진 해상력은 우리가 이 대룡 추월도의 최강자임을 증명해주는 것일 것이다. 승리했죠? 자, 다음 미션으로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미션이죠. 얕은 잔깨로는 용을 잠재울 수 없다. 대룡 치열도에 잠재한 용을 깨우기 위해 본국에서 황세자가 칠지도를 가지고 대룡 치열도로 도착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그때 사무라이 군에게 발견되어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황세자는 지금 광나루의 아군 본영에 피신을 하고 있지만 사무라이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위험하다고 한다. 당군은 빠른 배를 이용하여 본영을 보호하고 적을 수평하도록 하여라. 이번에야말로 우리 대당대 도적군의 해상력을 과시할 때이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본영을 보호하고 사무라이군의 해상 병력을 수평한다 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네, 사무라이들이랑 붙는 거죠. 아까는 네, 신라 병력들이랑 붙었는데 이번엔 사무라이랑 붙어요. 일본 애들한테 네, 한국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죠? 뭐야. 덴부샤스! 으아! 주목진! 쓰요이! 야랄했다! 오케이. 일단은, 네, 다 죽였죠? 얘네들 진짜 마법 쓰는 게 진짜 토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마법 쓰는 거 진짜 토 나오지. 얘들은 왜 있는 거야, 여기? 또 만들어가지고 키우라고 있는 거. 오케이. 자, 여기. 일단 본영 하나 지워줘야겠죠? 본영 하나 지워주고요. 저 말 탄 거 힐인드냐고요? 힐인드 아니고 여포입니다. 여포. 여포예요. 여포. 청룡원을 또 휘두르는 여포예요. 진짜 쟤네들 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엄청 무서웠었는데 네, 우리 팀에 쓰니까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남이 쓸 땐 되게 좋아 보였는데 제가 쓰니까 늘 쓰레기인 것 같아. 아, 저 치사하게 저 보안이 쳐야. 잠깐 보안이 쳐야 이거. 제가 이거 죽이려. 오신탕이 되고 싶다 그거지? 제가 볼 때 여기를 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기서 이제 저기 올려. 저 안 올려나? 이쪽으로는 적 안 올려나? 저 안 오겠지. 방어 캐고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좀 방어를 해줍시다. 방산 여기 계시네. 맞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메카닉이 훨씬 좋습니다. 메카닉이 훨씬 좋아요. 또 이렇게 쎄. 야, 잠깐만. 사무라이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쎄지? 사무라이 저거, 네, 지금 켜놔 있는 거, 저 옆에 불 들어온 거, 저거 맞으면은 그냥 한 방에 죽어요. 자, 사무라이, 일본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얘네들 뭐냐 이거? 무섭게 여기 있어. 저 친구들 왜 무섭게 저기 있지? 이거 보니까 임진로 그립다고요? 뭐야 이거 왜? 왜 이거 위에 공격 안 돼? 이것이 뭐야 이거? 공중 공격 안 되는 거야? 뭐야 벌써 다 켰어? 이거 공격 안 돼? 아, 하나의 방어탄만 된다고요? 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죽였는데?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직접 클릭해줘야지 죽이나봐요. 되긴 되는데 제가 직접 일일이 다 눌러줘야 되나 봅니다. 목공소, 그래, 목공소 지어야 돼. 아, 연은 비 오면 죽지, 그래. 아, 여러분들, 제가, 네, 착각했네요, 여러분들. 연, 있잖아요. 이게 공중 유닛이 진짜 개쓰레기인 이유가, 네, 어떻게 게임을 이딴 식으로 진짜 너무 참신한 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게 네 연이 비오면 죽어요. 비행유닛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다 그냥. 네, 자연사합니다 그냥. 연에서 떨어져가지고 연이 젖어가지고 떨어진다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거 보면서 진짜 와 이딴 게임이다 있지 그럼.